테슬라 다음으로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해외 종목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한번 잡아봤는데요. 엔비디아 지금 사도 늦지 않았을까? 한번 시그널들 포착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죠. 일단 엔비디아 IPO 이후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음 차트 한번 보시죠. 정말 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주가가 어느새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IPO 이후 40만 퍼센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999년에 1월에 상장을 했는데 당시 1달러도 채 안 되는 가격이 지금은 135.58달러 여러 번의 주식 분할이 있었지만 그 가격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에 1000달러를 투자했다면 그 돈은 지금 400만 달러가 돼 있을 거란 뜻이 되겠습니다. 25년여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건데요. 사실 1999년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2021년까지만 봐도 되죠. 다음 차트도 함께 보시죠. 2021년만 해도 10달러 안팎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한창 핫했던, 그래서 GPU가 많이 쓰였던 이때에도 30달러대면 엔비디아 한 주를 구매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챗GPT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2022년 11월 이후 계속해서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파른 상승세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 됐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과의 차트 함께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어서 정말 가파르게 따라잡아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학개미 분들도 이런 가파른 상승세 놓칠 리가 없죠. 굉장히 많이 엔비디아를 순매수하셨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지도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테슬라가 정말 서학개미 분들의 넘버원이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 엔비디아가 꿰차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기준으로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13억 4천만 달러를 순매수하면서 테슬라보다도 더 많은 러브콜을 받은 종목이 바로 이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매도하고 엔비디아를 그리고 더 강하게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 상승세가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이유, 여기서 주가가 더 갈까? 과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내년까지 간다라는 코멘트가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를 마라토너에 비유를 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마라토너를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다른 기업들이 잡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엔비디아 오랫동안 달려왔는데 그래서 격차를 크게 벌려놨고 이 격차, 다른 기업과의 격차는 올해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엔비디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주가가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저도 사실 엔비디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곡선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하지만 이분의 생각과 동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왜 있을지 그런 이유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 92%로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블랙웰이란 차세대 AI 칩을 공개한 이후 인텔이나 AMD나 역시나 차세대 칩 칩을 공개했지만 지금 엔비디아만큼 그런 상승 동력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다라는 공식이 굳혀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테슬라 초기만 해도 전기차 하면 테슬라라는 공식이 굳혀져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엔비디아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성장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엔비디아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이미 올랐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상승세만 유지한다면 주가 상승세도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AI는 자동차 회사나 뭐 바이오 기업 등 다양한 업계로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판매처, 엔비디아 더 다양하게 견고하게 가져갈 수 있다. 실적 더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에버코어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지금 엔비디아를 막을 수 있는 거는 공급 부족밖에 없다. 즉, 못 만들어서 못 파는 거지 안 팔리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또 블랙웰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2026년에는 그 다음 세대 칩인 루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죠. 앞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 작년 5월보다 싼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엔비디아의 PER 이렇게 높았습니다.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보다 PER이 높기는 합니다만 지난해 5월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는 수준이죠. 지금 실적이 그만큼 많이 따라와 줬기 때문에 PER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저때도 매수했던 투자자라면 지금 밸류에이션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투심이 몰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가 엔비디아에 있어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발언도 살펴보도록 하죠. 내년에 엔비디아 시총 5조 달러 간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하드웨어 장점을 극대화하는 소프트웨어에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란 지금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CUDA가 되겠는데요. 자사칩을 사용하는 개발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으로서 지금 이용자가 400만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잡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시총 5조 달러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구체적으로 목표 주가 200달러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월가 전반적으로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죠. 팀랭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명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38명이 매수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은 보유를 나타내고 있고요. 셀, 매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국 강력 매수 추천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평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주가보다는 좀 낮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최고 목표 주가가 200달러에 형성이 돼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저는 90달러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기대감도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엔비디아 지금도 혹시 망설이시는 분들 계시다면 조정일 때 한번 살펴보시는 건 어떨지 사인 보내드립니다.